속도를 잡았습니다. 자정이 가까운 시각, 말끔하게 사복을 차려입은 한 연예 병사가 모텔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합니다. 연신 휴대전화를 걸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연예 병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곧이어 다른 연예 병사들도 사복 차림으로 모텔을 빠져나옵니다.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? 연예 병사들이 찾은 곳은 시내의 한 음식점입니다.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여느 시민들과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.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술자리에서 일어섭니다. 술집에서 나온 이들은 다시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. 뭔가 잔뜩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. 이렇게 이들이 모텔로 복귀한 시각은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. 뭘 사왔어요? 누구 누구였는데? 이보다 앞서 또 다른 부대에서 열린 공연 현장. 버스 안에서 대기 중인 연예 병사들은 하나같이 휴대전화 사용에 여념이 없었습니다. 공연이 없는 날 연예 병사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? 국방부 홍보지원대 소속인 연예 병사들은 국방부 내 근무 지원단에서 잠을 잡니다. 하지만 매일 버스를 타고 국방홍보원으로 출근을 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. 홍보원으로 출근한 사복 차림의 정모 병장이 반바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이어폰으로 연결한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. 연이어 보이는 연예 병사들도 모두 사복 차림입니다. 병사들은 아예 대놓고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여러 병사들이 모여 있을 때도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입니다. 어서 왔어요? 자신보다 후임자라도 나이가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. 종이봉투에 뭔가를 담아온 후임병에게 다른 병사들이 내용물을 확인한 뒤 의미심장한 농담을 건네고 있습니다. 국방홍보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로부터 전해들은 연예 병사들의 생활 모습은 충격적입니다. 사실 원래는 군부대니까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사제 러닝 하나에다 뭐 그냥 군복 바지 입고 그냥 슬렁슬렁하게 모자 들고 이렇게 다니고 가방은 사제 밀리터리 룩 가방 들고 다니고 비니 쓰고 다니는 건 뭐 예산 일이고. 국방홍보원 건물에 마련된 체력 단련실은 연예 병사들만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. 말이 체력 단련실이지 거의 뭐 그냥 노는 데죠. 대형 TV가 하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구비돼 있고요. 한쪽엔 과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고 거의 뭐 호화스러운 숙소죠. 자기들 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 소지품 다 걸려 있고 아마 외출 나가거나 이런 거 거기서 꺼내 입을 거예요. 아마. 그리고 뭐 원래는 거기로 옮기려고 했어요. 아마 그때 내무실을. 예, 우리는 홍보 지원되기 때문에
홍보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. 인터넷 사용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인터넷이 되는 데가 있어요. 그냥 작업이랑 보도자료 때문에. 그러면 거기 와서 그냥 몰래 해요. 저가